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 시간에 쓸 수 있는 학습 자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글자 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자음과 모음 수업할 때 쓰는 거 보셨을 텐데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는지 쉽게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거는 이거는 아무데서나 사실 수 있는 폼 시트예요. 하비랍이나 마이클스에 가시면 가장 여러 가지 종류의 색깔로 싼 값을 사실 수 있으니까 각기 다른 색깔로 두 장 정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얀색 종이로 된 접시, 종이 접시. 그리고 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붙일 수 있는 자석. 그 다음에 이거는 월마트 같은 데나 아니면은 뭐 달라추리 이런 데 가시면 사실 수 있는 앨범이에요. 앨범을 한 3개 정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6달러니까 별 비싸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위 이런 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저도 여기 박쌤한테 배웠는데 처음에 한글 학기에 오니까 이걸 만들어 쓰고 계시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억니엔 글자체 이렇게 도안을 하시면 좋아요. 본인이 원하는 거. 왜냐하면 이렇게 도안을 하셔야 글자 사이즈가 일정하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하나를 만드시고 그걸 이렇게 대고 오리거나 하시면 계속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실 수가 있지요. 이 글자를 처음에 쓰실 때는 크기가 일정한 게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어디서 뭐 출력해서 글자 본을 뜬 게 아니고 여기다 달리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게 큰 판에다 하실 때는 일정을 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이제 큰 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접으셔도 되고요. 접어서 칸을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예를 들면 이제 다 이 네모 칸 안에 글자를 쓰시면 다 같은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큰 판일 때는 본인이 원하는 글자 사이즈를 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다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24칸이 나오면 24칸 안에다가 기역부터 히읗까지 넣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를 만드신 다음에 글자 하나당 두 개씩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뭐 수, 스시 시소 이런 것도 시옷이 두 개 들어가잖아요. 아니면은 뭐 또 기역 같은 경우도 고기, 기구 이런 것들은 기역이 두 개 사용되는 거고 모음도 뭐 사자 이런 벌써 아가 두 개잖아요. 뭐 그다음에 오이 같은 경우는 하나씩 쓰겠죠. 근데 이제 뭐 스시 그런 것도 으가 두 개잖아. 스시 그러니까 하나만 하시면 안 되고 각각 으도 두 개, 이도 두 개. 그러니까 이거는 네 개를 만드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덟 개죠. 그러니까 아, 어, 오, 우. 그러니까 여덟 개. 야, 여, 요, 유. 여덟 개. 그 다음에 이거 네 개 해서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음들은 두 개씩 해서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접시가요. 이거 너무 좋은 걸 샀어요. 이거는 밥 먹는 용 접시 같아요. 이렇게 여기 좀 이게 쓰신 요거는 아주 얇은 공장용 접시예요. 이렇게 종이 접시 팔잖아요. 유치원에서 쓰는 거 공장용 접시도 괜찮습니다. 흰색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붙였을 때 잘 보이니까. 다 붙이셨어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거든요. 이렇게 기역을 붙인 거예요. 기역.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붙여놓은 것 중에 이렇게 이 있으면 기, 그 이렇게니까 빨간색으로 자음만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음은 들고 이렇게 응용하셔야 되니까 이제 이 접시에 쓸 거는 자음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보여드릴 게 선생님 칠판에다가 붙이는 거. 칠판에 이거는 이렇게 붙이는 거 자석이 필요해요. 자석. 이 자석은 뭐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크라프트한데 이렇게 하시면 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걸 띄시면 테이프를 띄시면 붙이는 이렇게 붙이는 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붙이면은
튀으시죠? 튼. 이렇게 잘 방향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붙게 되죠. 예. 이것도 예, 이렇게 똑같이 해서 색깔을 다르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선생님 이거 되게 쓰기 좋던데 요거 한번 알려주세요. 요거는 이제 칠판을 이용한 학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쉽게 할 수 있는 게 요거 색깔은 통일돼서 자음은 언제나 빨간색, 모음은 이렇게 초록색 요렇게. 이게 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월마트. 월마트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앨범으로 나온 건데 제가 이렇게 뜯었습니다. 겉을 뜯어서 이렇게 나눴어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건 조금 다른 것 같아. 방향이 이거는 저는 달라줄이에서 샀거든요. 일불씩. 요거는 이제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제 거는 좀 길게 서 있는 거네. 어떤 거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이들 앨범인데 표지 뗐거든요. 표지 뗀 거에다가 이제 이렇게 요거에다가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한번 더 해주고. 그다음에 넣으시면 되고 이걸 만드실 때 여러 개를 만드셔서 이렇게 같은 글자끼리는 붙이시면은 아이들 이제 들고 하실 때도 더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더 튼튼하고 붙으니까 디귿 선생님 여기다가 오 이거는 저기 모음을 하실 때는 모음을 따로따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음이 이렇게 밑으로 오는 게 있잖아요. 오요 우유 으 으처럼 밑으로 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야 이렇게 오른쪽에 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아이들과 공부할 때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되면 아 이렇게 하면은 오 그래서 밑으로 오는 것과 오른쪽에 오는 모음을 구분해서 만드시면은 더 쓰기에 편리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제 거는 이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괜찮다면은 여기에다가 넣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자음은 순서대로 넣어주셔야 자음 공부만 할 때도 이렇게 그늘들은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순서대로 오 우리 애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음 한참 배울 때는 그 아시죠? 이렇게 거꾸로 해서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이름이 라스님이 이 씨인 학생이 있었어요. 이 그럼 이거 이와 이렇게 어디 선생님 어디 있지?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이 길동 그래야 되는데 한참 하다가 처음에는 아는 것 같거든요. 나중에 되면은 10시가 돼요. 10 해줘요. 10 길동 이렇게 10시가 되니까 10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거 아직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거를 뭐 잡아주려고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시가 되게끔 그냥 이렇게 하셔도 괜찮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붙어서 있으면 더 선생님도 설명하기 좋잖아요. 이렇게 종이에다 붙이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리음, 기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치읒까지 됐네요. 티읕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예, 다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가 딱 우리한테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물건들 보시면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지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팁이니까 잘 사용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수업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